법인 사업자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법인 사업자의 세금 신고 종류가 어떤 게 있고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. 제가 좀 바빠서 이 부분은 개정된 거 업데이트를 못 했는데 중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법인은 크게 1년에 신고해야 될 세금이 법인세가 있고요. 부가가치세가 있고 똑같이 인건비 부분이 있습니다. 인건비 먼저 말씀드리면 매달 인건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인원이 20명만이면 반기에 한 번, 6월, 12월에 신청해서 반기에 한번 신고하는 걸로 바꿀 수 있다. 요건 다잘 아실 거고요. 개인 사업자들 설명드렸고, 일용직도 지급 명세서 제출 분기에 한 번, 다음 달 말일까지, 4, 4분기는 2월 말일까지 이렇게 신고한다. 그다음에 지급 명세서 제출이 사업소득자, 근로소득자, 뭐 이자소득, 배당소득 다 1년에 한번 지급 명세서 제출을 2월 말일까지 또는 소득 종류에 따라서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됩니다. 예, 그거는 똑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.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는 개인 사업자와 다르게 분기에 한 번, 네번 신고를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. 앞에 일기의 앞부분을 예정 신고, 뒤에를 확정 신고, 요렇게 있고요. 요때 확, 1년치 된 매출에 대해서 확정된 매출로 법인세 신고를 그해 거를 그해 거를 다음 달 3월 말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. 그래서 법인세를 다음 달 3월 말까지 신고 납부한다 해서 요 과세 표준이 그때 말씀드렸지만 순이익으로 보시면 되고요. 이 금액이 2억 기준으로 해서 2억 미칠 때는 10%, 2억 밀 때는 20%, 2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세율이 적용됩니다.